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 돌파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 어디야 이쪽.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던 이거 맞죠? 이건가? 뭐 유튜버들이나 BJ분들이나 진짜 멋지고 정말 예쁘고 잘생기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말 잘하고 뭐 진짜 훌륭한 분들 많으신데 굳이 저를 그리고 이렇게 공신 채널 뭐 구독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50만 딱 찍었거든요? 바로 51만이 됐어요. 순식간에 1만이 늘어나버렸어요. 지금 구글에서 강성태 치면은 유튜버라고 뜨더라고요. 얼마 전엔 제가 직업이 가수가 추가됐는데 그 왜 아시잖아요. 래퍼. 초미더머니 여러분 모르세요? 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튜버가 추가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거 여러분들과의 이 만남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다는 거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맞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고 제가 원시시대에 뭐 돌도끼 들고 뛰댕기고 있으면 못 만났어요. 그리고 공간이만 달랐다. 여러분이 우주에서 저 여러분들 안드로메다 저 별에서 태어났고 제가 지금 화성에서 태어난 화성인이에요. 화성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930억 광년입니다. 광년이 뭡니까? 미친 여자. 라는 뜻이 아니고요. 광년,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달려가야 하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만큼 넓어요. 최소 은하가 몇 개냐? 1700억 개. 17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요. 그 중에 이렇게 같은 은하계, 같은 별에서 만났다는 거 이거는 뭐 확률로 감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은 어떤가요? 이 우주는 137억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미래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죠. 이 우주의 시간은 사실 시작이 언젠지 끝이 언젠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무한가도 같은 이 시간대에서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거 이건요 여러분 확률로 계산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건 진짜로 그야말로 나마스테라고요. 나마스테. 나마성태인 것 같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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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항상 전 여러분들 생각하고 매일매일 어떤 것으로 만날까? 어떤 내용으로 도움을 줄까? 이 생각을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에요. 저로선 진짜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별과 같은 분들인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찌질했거든요. 저한테 진짜 영광이죠. 자, 50만 찍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10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언제 될까요? 언제?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달성하게 될까요? 100만 구독자 찍으면은 제 생각에 우리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아 만나!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어 근데 그게 진짜 언제 될까? 100만 찍는 건 언제 될까? 그 날짜 맞추면 진짜 성지가 될 텐데 정확하게 날짜까지 맞추면 근데 제 생각에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금방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추천도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강연 때 어떤 학생 만났는데 친구들한테 제 채널 구독하는 거를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한대요. 일부러 자기만 아껴보려고. 여러분 공신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공신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명을 이루려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한 단계 도약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준비해 드릴지 어떤 컨텐츠가 좋았는지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컨텐츠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뭐 성교육 컨텐츠를 많이 해주세요. 아니면 뭐 ASMR을 많이 해주세요. 어떤 것들 여러분들 좋을지 많이 의견 주시면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정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이게 되게 쑥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나마스테. 나마성테.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던 이거 맞죠? 이건가? 어디 갔다고요? 좋아해.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빙크 Thank you.
LGBT 라이브 막 보인 거 아니에요? 보인 거 아니었어. 보자. 쉬우지 마세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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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합니다.